다 결혼했잖아요? 네. 혼자만 싱글이에요. 네, 아, 제가 집에서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해요? 누나 큰 누나가 어느 날은 밥 먹고 있는데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. 너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없어야 되니까 외동아들이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. 왜 거짓말하냐 했더니 아들이 혼자니까 너 외동아들 맞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그 말도 맞긴 있네. 맞는데 결혼하려면 외동아 그럼 누나는 언제 올 거야 했더니 결혼 끝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. 결혼 끝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. 그거는 거의 저희 제 아내 된 분이 놀라지 않나 싶어서 그냥 형 셋이라 해라 매형 셋이 결혼식에 오고 자기들은 이제 신우이처럼 오겠다. 아, 결혼을 시키겠다고 마음은 먹었나 봐요.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누나가 셋 있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. 저는 좋아요. 저는 좋아요. 아 근데 만약에 그게 첫 번째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. 누나가 셋이면 너무 독립적이지 않지 않을까? 어리광이 많고 약간 의존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성격만 아니라면 누나가 셋인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누나 비로소 잘한 건. MC를 잘 보는 건 아는데 너무 말이 많은 거야. 죄송해요. 두 분들 끼어드세요. 얘기 좀 하세요. 끼어들어요 지금. 끼어들어요. 두 분이 맞는 거예요. 장은혜 씨가 부정이 아니에요. 힘듭니다. 누나가 고정 따겠어. 아니 그럼 저 기영 씨는 어때요? 만약에 제가 도진 씨의 여자친구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누나가 셋이다. 그 지금 멈췄어.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됐어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아, 재밌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